안녕하십니까. 오늘 커피 한 잔, 유물 한 점을 맡게 된 김도영입니다. 저는 전임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관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윤치호의 유물을 통해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학교의 경내에 있는 여기 수경원의 정자각에 나와 있습니다. 영조의 후궁이었던 영빈 이씨의 의열묘를 대한제국에서 왕실 추존 사업의 일환으로 수경원으로 승격해서 그때 지은 건물입니다. 마침 저희 학교에 남아 있는 이 경내에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윤치호의 유물은 독립협회의 직인과 윤치호가 입었던 대한제국의 대례복에 관한 것입니다. 윤치호의 활동과 역사적인 그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윤치호의 유물 자체는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러한 유물이 저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들어오게 된 것은 윤치호의 아들이었던 윤영선 전 장관이 1967년에 저희 연세대학의 박물관에 기증을 한 유물입니다. 그 유물 가운데에 두 점을 통해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치호는 저희 연세대학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윤치호는 남감리교, 일제하에 있어서의 그 감리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였고 그러한 연유로 저희 연희전문학교의 이사였고 일제 말기에는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한 연세대학교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윤치호의 귀중한 유물이 저희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윤치호는 민영환을 수행해서 1896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여를 했다가 같이 귀국하지 않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하고 난 뒤에 윤치호는 곧바로 독립협회 운동과 연관을 맺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재필이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청일전쟁 이후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청나라의 간섭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이른바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주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립된 기쁨을 하나의 조각 내지는 형상화하는 것이 어떠냐. 네, 이렇게 해서 그 독립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독립문입니다. 황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성금에 의해서 그 독립문이 완성이 되자 독립협회는 이제 새로운 활동으로 모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치호가 러시아에 그리고 유럽을 순방을 마치고 마침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국한 윤치호는 서재필과 협의해서 독립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독립협회의 활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서재필이 배재학당에서 새로운 의식을 계몽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방법이 토론회였습니다. 그 토론회를 학교 안에서 행하다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토론회를 적용을 해서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독립협회 활동은 나중에는 결국 일반 도시에 있는 시민들, 민중들과 연합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윤치호 집안에서 기증했던 유물 가운데에 통일협회 직인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새겨서 대한국 독립협회 지장이라고 해서 가운데에는 태극 마크를 넣어서 써놨습니다. 이 독립협회 지장은 그 독립협회의 활동, 특히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기여했던 윤치호를 비롯한 많은 성각자들의 그러한 열의를 이 도장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할 당시에 윤치호는 대한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사람의 대부분도 대한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독립협회와 대한제국과의 관계를 서로 대치하는 이른바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구도로서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독립협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정부에서 행하는 정책에 대한 점들을 지적을 하고 대한제국이 황제를 중심으로서 해나가는 여러 개의 역사업이 좀 자주적 입장에서 자강을 위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개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윤치호가 입었던 대례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례복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서양식 옷입니다. 왜 대한제국에서 문무 관료 그리고 이제 그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장을 서양식 예복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그 성격 내지는 대한제국에서 행하였던 광무개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된 국가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쓰지 못하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즉 제국을 선포를 하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97년인데요. 서양과 동등한 제국으로서의 황제를 이야기하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종래의 동양사에 있어서의 황제, 그 중국의 중심으로 하는 황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즉두 황제의 개념을 하나의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학계에 있어서는 대한제국의 개혁 사업의 이념을 흔히 구본신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되 서양의 새로운 것을 참작해서 한다. 그러한 개혁 이념에 따라서 대한제국에서는 법령의 제도로부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것을 참작해서 옛것과 결합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입었던 그 옷의 경우에도 종래에 있어서의 황색의 곤룡포를 입기도 하고 또한 서양의 옷을 입기도 하는 거죠. 음력과 양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데는 음력을 쓰고 또 새해가 되었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서양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양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옛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을 해서 했던 것이 대한제국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치호가 입었던 이 대례복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양식의 복장으로서 이러한 것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식에 대한 법령을 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 있건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분의 높고 낮음
또 관직의 높고 낮음이 다 복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학자들의 경우는 이런 서양 옷을 받아들이는 거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을 추진해 나가는 그 고종을 비롯한 사람들은 서양의 복제, 어발제도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개혁사업과 함께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옷은 윤치호가 대개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입었던 옷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치김관, 그러니까 3품 이상의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예복입니다. 이 당시 윤치호가 입었던 이 복장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유물이 또 한 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윤치호의 명함입니다. 이 명함에는 종이푼 중추원찬이 윤치호라고 해서 명함을 쓰고, 손으로는 자기 벼슬은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만은 윤치호 밑에는 TH윤이라고 하는 영어의 스펠까지 넣어서 만든 명함입니다. 이런 명함까지 나와서 이 명함에서만 봐도 결국 옛날에 벼슬에 영어 이름까지 쓰는 그런 당시의 대한제국의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치호가 입었던 이 대례복은 이 전체뿐만 아니라 윤치호가 직접 썼던 모자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 아주 완벽한 한물입니다. 이게 윤치호의 이름에 명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모자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자의 형식은 이렇게 해서 썼던 것으로 그 사진 등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화려한 금색의 장식으로서 모자도 다 치장을 한 그런 아주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난 좋은 유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윤치호의 유물이었던 대한국 독립의 지장과 대례복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제국과 독립의 한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윤치호 개인의 유물이었지만은 그 유물은 한국의 근대사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히 독립의회의 직인이나 그 대례복은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을 잘알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커피 한잔 유물 한 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